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건영원장입니다. 네, 유튜브 질문에 답변을 드릴 거예요. 네, 아라TV님. 현재 143일 된 아기 완무하는 중인데 주위에서 6개월 지나면 영양가 없다고 이유식 시작하면 분유 먹이라고 해서 흔들리고 있대요. 네, 모유가 6개월 지나면 철분이 부족해서 이유식으로 채워야 한다는데 맞나요? 그래서 6개월부터는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쌀 미음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데 맞는 정보인가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모유 때문에 철분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네,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6개월치 철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게 소진됐기 때문에 유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의 철분이 부족하다, 이거는 좀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유식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죠. 이유식을 언제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네, 저는 우리 새아이를 언제 시작했을까요? 네, 저는 완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8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게 날짜는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150일에서 180일 사이에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되세요. 근데 일찍 시작할수록 알러지의 위험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형식으로 이제 이유식을 시작했냐면, 저는 쌀가루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가 먹는 밥, 쌀밥 지어서 이제 하고 이랬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이유식을 좀 간편하고 빠르게 하는 것을 좀, 네,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이것이 또 저의 개인적인 또 노하우이기도 해서, 네, 사실 코칭 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이유식 어떻게 하셨어요? 막 나중에 문자 오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고는 있는데, 또 엄마들 중에서는 또 이 이유식을 또 만드는 것에 굉장히 또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서 뿌듯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의 방법은 뚝딱뚝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굉장히 사실 고민하면서 유튜브를 영상을 못 찍고 있었어요. 못 찍고 있었어요. 저는 되게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유식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이유식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유식을 언제 시작하든 좋아요. 그런데 이유식 시작하는 동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체중이 증가가 되지 않아서, 아이가 너무 안 먹어서 이유식을 뭐 시작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유가 영양이 없어서 이유식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기가 태중에서 6개월치 철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6개월이 되면, 6개월이면 180일이죠, 만 180일. 180일이 되면 이제 아이가 이제 철분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유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식을 할때 쌀량보다 소고기 양을 더 많게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소고기에 철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저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180일에 시작을 했고, 그 이유식은 스텝을 적정시기에 딱 시작해서 스텝을 빠르게 타타타타타 올라가면 아이들이 재밌어요. 새로운 입맛을 느끼고 되게 즐거워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4개월에 이유식 시작해가지고 쌀 미음, 감자 미음, 고구마 미음, 단호박 미음, 브로콜리 미음, 이렇게 막다 갈아서 물 같은 것만 몇 개월 먹으면 아이들도 좀 싫증 날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싫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 6개월에 딱 시작을 했고, 만 6개월에 스텝을 2주 만에 미음 다 떼고 바로, 네, 소고기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스텝을 되게 빠르게 타타타타타 올려가지고, 네, 아이들한테 아주 신나게. 그 이유식을 먹일 때는요, 아이와 되게 즐거운 놀이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잖아요. 자, 숟가락으로 먹는 일은 평생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맛있는 거 먹자! 막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막, 나도 한 숟가락 먹고, 이유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제밥을 한 숟가락 먹고, 너도 한 숟가락 먹을래?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언제나 이유식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되게 즐거운 식사로,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막 만지고 놀아도 내버려뒀고, 이제 젖병으로 빠는 거에 이제 젖병 거부나 이런 걸로 너무 이제 젖병을 먹으면서 공기를 많이 먹고 좀 고생한 아이들은 특히 이유식을 시작하는 먹거리만큼은 재미있는 놀이로 엄마와 함께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이제 엄마들한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행동은, 아이가 아직 입에 가득 머금고 있는데 앞에서 숟가락을 들고
귀염둥이 잠깐 와봐. 얘가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숟가락. 마음이 쫄리지 않을까요, 우리 애기가?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숟가락에는 이렇게 숟가락 있으면 여기 요만큼만 조금만 이렇게 담아서 애기가 한 번에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 이유식 흘리는 거 너무 싫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계속 닦아서 또 입에 넣고 닦아서 입에 넣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렇게 계속 아기가 흘렸다고 지적받는 느낌을 받을까봐 이제 저는 아기들이 굉장히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존귀한 인격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면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흘린 양을 넣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아기가 입안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면 먹이고요. 이유식만 계속 먹이지 않고 이유식 한 두세 숟가락에 물 한 숟가락씩 하면서 이렇게 목을 축여가면서 먹이고, 아기의 표정이 오래 씻는다 그러면 빨리 삼켜 빨리 삼켜 왜 안 먹어 하지 않고 물을 한 숟가락 이렇게 먹여주면서 입안을 좀 상콤하게 네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이 끝난 후에는 항상 물을 적정량 먹여서 변비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엄마들 또 이유식이라는 또 커다란 숙제가 참 사람 마음을 내가 내 밥도 안 해먹는데 무슨 이유식을 요리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또 어때요? 막 나는 지금 내 밥도 못하고 있고 남편 밥도 못하고 있는데 애 밥을 또 남편 밥, 애 밥. 네, 마음이 쫄리실 거예요. 마음이 쫄리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엄마들 네, 또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네, 아빠 밥과 내 밥 사이에 아기의 요리를 어떻게 또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그래요. 맛있어요. 맘마. 아유, 뜨거웠어. 안 돼,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맘마.